사과, 사이다, 식초의 효능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허기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이 글에서는 일주일에 3일간 신체를 해독할 수 있는 쉽고 건강한 방법을 소개한다. 사과, 사이다, 식초가 좋은 이유는? 사과, 사이다, 식초는 건강한 성분으로 인해 신체를 정화하고 활기를 선사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는 비타민 A와 B, 필수 지방산, 효소와 더불어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황, 아연, 철, 규소 등의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이점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 제품의 경우에는 식초 안에 든 황이 간에 작용해 더 많은 지방을 대사작용하고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주된 이점이 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내에 쌓인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는 것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인유작용을 하여 부기를 유발하는 과도한 수분을 배출시킨다. 장활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해소할 수 있다. 사과, 사이다, 식초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요산을 막아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신장을 보호한다. 비타민 A 함량은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 효소가 풍부해 소화 작용을 개선하고 복부 팽만증, 속쓰림 및 더부룩한 증상에 특히 효과가 좋다. 잇몸의 염증을 줄여준다. 잇몸 건강이 좋지 않다면 식초로 가글을 한 뒤 마셔보자. 가래를 제거한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 요산 수치를 낮춘다. 기침과 인후염을 완화한다. 마그네슘 함량 덕분에 근육이 떨리는 현상을 방지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어 피부 및 모발 건강을 개선한다. 인유 성분으로 인해 간과 신장에 생기는 결석의 위험성을 낮춘다.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 효과를 볼 수 있는 비결은 매 식사 30분 전 식초 한 숟갈을 따뜻한 물 한 잔과 섞어서 마시는 것이다. 속쓰림이 심하다면 베이킹소다 한 꼬집을 넣어보자.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신체의 pH 수치를 조절할 것이다.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식초를 찾는 것이 좋다. 어떤 식단을 따라야 할까? 매 식사 전 사과, 사이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장사항에 따라 식단을 짜는 것이 좋다. 아래와 같은 식품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붉은 육류와 소시지 유제품은 귀리, 쌀, 아몬드로 만든 제품으로 대체하자. 흰 밀가루와 모든 종류의 빵은 피하는 것이 좋다.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소량 섭취해도 좋다. 튀긴 음식 설탕은 스테비아나 꿀로 대체하자. 식탁염은 바다 소금으로 대체하자. 바다 소금이 건강에 훨씬 더 좋다.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까? 아침 식사는 오트밀이나 과일 스무디, 말린 과일, 견과류 등과 같이 채소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자. 점심으로는 채소 요리나 샐러드, 소량의 현미밥과 콩류, 살코기, 생선 등 일정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자. 저녁에도 채소 요리, 샐러드, 가스파초 등을 곁들인 달걀 요리와 배 또는 사과 등의 과일을 섭취해보자. 식단에는 다진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먹고 녹차, 볼도차, 민들레차 등을 마시자. 이 방법을 3일간만 유지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